네, 그제부터 제주 전역에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해안 지역까지 눈이 쌓이면서 차량 운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버스 정류장에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빙판길에 차량들이 미끄러지는 등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두꺼운 점퍼와 장갑으로 중무장한 시민들. 거친 눈보라를 뚫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폭설로 도로가 결빙되면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길에 나선 겁니다. 정류장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시민회관 쪽으로 버스 타고 가려고 하는 길이에요.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이제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버스 이용하려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나섰지만 도착한 버스는 이미 승객들로 만원. 버스를 타지 못한 시민들은 고개를 내민 채 하염없이 다음 차량을 기다립니다. 차가 그 지금 버스가 거의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또 다시 탈수 없는 그런 그 현상도 있더라고요. 또 집에서는 약한 20분 정도인데 지금 나와서 지금 뭐한 시간 더 걸렸죠. 지금도 도착을 못했습니다. 지금. 밤새 내린 눈에 기온까지 영하로 떨어지면서 시내도로 곳곳은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언덕길은 버스와 택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도로에 뒤늦게 월동장구를 채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언덕을 오르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바퀴는 제자리에서 헛돌기만 합니다. 폭설로 도로가 결빙돼 차량들이 오도가도 못하면서 한바탕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투입돼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차량을 밀기 시작하고, 한참을 씨름한 끝에서야 도로변으로 차량을 빼내는 데 성공합니다. 북극발 최강 한파와 함께 찾아온 폭설에 제주섬은 그야말로 혼란과 불편의 연속이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